네, 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 게임 AI 랩의 문상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 AI를 프로게이머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강화학습을 이용한 연구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강화학습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꽤 많이 계시네요. 미리 알고 오셨겠지만, 이 강연은 사전 지식이 불필요한 그런 강연으로 구성을 했고요. 만약에 강화학습을 알고 오셨다면 강화학습에 대해서 새로 배우시는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팀에서는 이렇게 강화학습 연구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전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연구의 목표와 문제의 특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로 삼은 Blade and Soul이라는 게임은 2012년 6월 우리나라에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NC소프트의 대표적인 MMORPG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북미, 유럽 등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미 아시는 것 같이 사실적인 무술을 생동감 있게 연출한 것과 동양 판타지의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로 유명한 게임입니다. 또 저희가 타겟으로 삼은 것은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의 핵심 PVP 콘텐츠인 비무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비무장이라는 인스턴스에서 두 명의 플레이어가 복잡하고 화려한 무공을 이용하여 결투를 펼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기본적인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 제한 내에 상대방의 HP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3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않으면 상대에 가한 데미지량 순으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또 다른 특징은 비무장에서는 레벨이나 아이템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 세팅으로 전투가 이루어져서 오직 실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합니다. 저희 팀은 이 비무를 프로 수준으로 플레이하는 AI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손으로 짠 규칙으로 프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어렵기도 하지만 확장 가능성이 낮아서 머신러닝, 특별히 강화학습을 이용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강력하면서도 다양한 AI를 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발한 AI는 2018년도 불소 토너먼트 월드 챔피언십의 이벤트 형식으로 참가했습니다. 강력한 실력도 물론 중요했지만 보는 재미를 위해서 서로 다른 특성을 잘 보일 수 있도록 AI에게 스타일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월드 챔피언십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직업과 스킬 트리를 하나로 고정하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직업으로 역사를 선택하게 된 것은 불소 토너먼트 대회에 꾸준히 등장하는 그런 직업인과 동시에 서로 붙어서 싸우는 등거리 직업이다 보니까 연구하기에 분석이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불소라는 게임이 갖는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인공지능 개체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환경으로부터 관측값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불소 비무에서는 이 행동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관측값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다음 행동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불소 비무에서는 HP, 내력, 거리, 뭐 스킬 풀타임 이런 스킬 정보 등 그런 관측값들을 게임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요. 에이전트는 스킬, 이동, 타겟팅이라는 선택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0.1초마다 반복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해결하게 될 불소 비무라는 문제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불소의 독특한 스킬 시스템입니다. 무공이라고도 하는 이 스킬들은 직업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특성과 능력치도 굉장히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잡한 불소의 스킬 시스템의 일부를 도식화해봤습니다. 불소에는 여러 가지 가위바위보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먼저 상태 이상기는 비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잘 활용하면 상대에게 폭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소에는 상태 이상기만도 그 수가 되게 많고요. 또 기절, 그로기, 다운, 공중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상태 이상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태 이상이 다양하지 않으려면 플레이어는 여기 보시는 저항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상태 이상기에 대항할 수 있는 비교적 싼 저항기에도 있고요. 여러 상태 이상기에 대항할 수 있는 비싼 저항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가 내 예상처럼 상태 이상기를 쓰지 않고 대신 가만히 있는다면 상태 이상기는 아니 저희가 쓴 이 저항기는 덧없이 소모되므로 이런 가위바위보 같은 눈치 싸움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측면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문은 어렵지만 매력적인 그런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앞에서 설명드린 스킬 시스템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 매우 높은 복잡도를 가진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와 같이 강화학습 방법을 이용했던 알파고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알파고라는 AI는 바둑의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불소의 복잡도는 바둑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저희가 계산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스킬의 수가 한 10개 정도이고요. 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저희는 에이전트에게 5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방향도 수없이 많겠지만 저희 에이전트는 상대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이동하는 방향을 바라보든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평균 게임 길이인 90초를 적용하면 10의 1800승이라는 복잡도가 계산됩니다. 이 높은 복잡도는 저희가 넘어서 했던 첫 번째 도전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이 행동 공간을 줄여줌으로써 문제를 더 해결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행동 공간을 축소한다는 것은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가짓수를 줄여준다는 뜻인데요. 다음 섹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게임의 실시간성입니다. 이 실시간성 때문에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됩니다. 바둑의 경우에는 1분 초읽기와 같이 제한 시간이 수십 초 단위로 주어집니다. 반면 불소는 실시간 게임이므로 0.1초 단위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처럼 나와 상대의 수를 번갈아 가면서 더 보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는 탐색 기반의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로지 인공신경만을 활용해서 계산이 빠르게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일반화였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플레이 전략이 단순하면 공략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반대로 프로게이머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다양하고 특히나 누구와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미리 플레이 경험을 쌓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겨뤄보지 않은 미지의 상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또 일반적으로 강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에이전트가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 상대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상대를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것은 또 그 자체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는 또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월드 챔피언십 관객들의 재미를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전투 스타일을 부여했습니다. 스타일 간의 뚜렷한 차이를 그냥 보기만 해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공격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공격적인 에이전트, 수비적인 에이전트와 밸런스형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손쉽게는 에이전트에 규칙을 심어서 그걸 규칙을 따르기도 할 수 있었지만 이럴 경우에 추가한 규칙들이 오히려 에이전트의 성능을 발목 잡는 그런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강화학습에서 최적화의 대상이 되는 보상함수를 변형하였습니다. 보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변형하였는지는 조금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소개를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이제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계속 언급되었던 강화 학습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알아보고 이것이 비무 AI를 만드는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앞서 제가 제기한 도전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시들을 들여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 학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기는 걷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하고 또 실패를 겪습니다. 자꾸자꾸 넘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걷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런 경우가 강화학습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잘 걸어가기도 합니다. 예시 그림처럼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특정 행동 때문에 넘어졌는지 또 어떤 특정 행동 때문에 계속 걷고 있는지 모른 채 최종 결과로만 보상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보상이든지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가 이렇게 얻는 보상의 합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행동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것인데 좋은 행동들은 강화하고 나쁜 행동들을 약화함으로써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정책을 수정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강화학습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인공지능 에이전트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보았던 그림입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에서 오는 관측값을 통해서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결정해서 환경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걸음마 예시에서 보셨듯이 강화학습을 위해 또 중요한 것은 보상입니다. 에이전트는 환경으로부터 관측값을 받을 때 보상도 함께 받습니다. 또 여기서 새롭게 등장한 표현은 피처인데요.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에이전트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입력값을 지칭하는 인공지능 용어입니다. 게임이라는 환경에서는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값들이 숫자로 잘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저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저희 에이전트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럼 불소 비무 AI는 어떤 값을 보상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어떤 값을 보면 에이전트가 잘했다 또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물론 승패입니다. 이겼다면 어떤 행동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게임 안에서 한 행동들은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패는 게임이 끝나봐야만 알 수 있는 값이므로 너무 드물게 발생하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HP 득실을 추가로 보상으로 주었습니다. 상대 HP가 줄어든다면 제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HP가 줄어들고 있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두 가지 보상을 줌으로써 에이전트는 이기는 법, 그리고 나의 HP를 잘 보존하면서 상대 HP를 줄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본이 되는 보상에 더하여서 저희는 각 에이전트의 스타일을 부여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상들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면 HP 변화량을 계산할 때 나와 상대의 HP에 각각 가중치를 두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는 수비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공격형 에이전트는 상대에게 데미지를 가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고 수비형 에이전트는 자신의 HP를 잘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공격형 에이전트의 경우 시간에 따른 페널티, 즉 매팅마다 음의 값을 갖는 보상을 주어서 경기를 빠르게 끝내도록 유도했습니다. 거리 페널티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의 거리에 비례하는 페널티를 받도록 해서 같은 상황이라면 공격형 에이전트가 조금 더 상대에게 다가가는 성향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것과 보상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으니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에이전트는 왼쪽에 보이시죠? 처음 에이전트는 랜덤하게 초기화된 인공지능 신경망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하는 부분이 이 전투 부분인데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을 축적합니다. 저희는 동시에 약 100개의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됐고요. 여기서 쌓은 로그를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신경망이 업데이트됩니다. 저희가 사용한 학습 알고리즘은 2017년에 발표된 에이서라고 하는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전투 시뮬레이션과 신경망 업데이트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돼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 생성된 에이전트는 주기적으로 저장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업데이트되고요. 또 상대 풀에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상대 풀에도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 풀에는 자기 자신이었던 모델들이 쌓이게 되고 시뮬레이션 할 때마다 무작위로 샘플링 되어서 전투 상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비록 과거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에이전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모든 상대에 대해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앞서 소개한 일반적으로 강한 에이전트를 에이전트로 학습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도 언젠가 다시 상대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전투를 통해서 쌓는 경험의 퀄리티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셀프 플레이라고 하는데 점점 강해지는 다양한 상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최근 강화 학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개 슬라이드에서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기 사용했던 보다 엔지니어링 테크닉에 가까운 해결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불소 비무의 높은 복잡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 공간을 축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동 결정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에 그림처럼 매번 할 수 있는 이동의 경우가 많게 되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얼마 되지 않고 주변만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아래와 같이 1초 동안 이동 결정을 유지하게 되면 실제로 이동한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1초 동안 이동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동 결정의 가짓수는 줄어들고 이동 결정의 효과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스킬 결정의 가짓수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상대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스킬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스킬의 종류를 줄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캐릭터의 거리가 16m 이상일 때는 모든 역사의 스킬이 사정거리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상대가 없어도 쓸 수 있는, 즉 논타겟 스킬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 초반의 학습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에이전트 학습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이 자신의 내력이나 뭐 쿨타임 이런 자원들을 낭비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겠지만 처음에 랜덤하게 초기화된 에이전트는 스킬에 남발해서 정작 사용해야 될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방금 전 슬라이드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비무 AI 에이전트가 스킬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스킬의 사정거리 안에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와의 거리는 원래 6m면 6m, 20m면 20m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됩니다. 게다가 스킬마다 가지는 사정거리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스킬의 사정거리를 조사해서 3m, 5m, 16m 등으로 임계값을 정하였고 상대와의 거리를 3m 안에 있는지 또는 3m에서 5m 사이에 있는지 등으로 구분하여서 피처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에이전트가 스킬마다 가지는 사정거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 피처처럼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다른 피처들도 이렇게 이산화하여서 제공하였더니 AI 에이전트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해결 방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과거의 자신을 상대로 싸우는 그 셀프 플레이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부여한 스타일, 즉 공격성이 에이전트가 학습되면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에이전트가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실험할 때 가장 사용하기 좋았던 대전 상대는 이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무한의 탑이라는 컨텐츠가 이미 있는데요. 무한의 탑 AI를 활용했습니다. 비록 비무를 위해서 개발한 컨텐츠는 아니었지만 플레이어가 동일하게 스킬을 사용하는 그런 AI이기 때문에 아이템과 스탯을 비무 표준 세팅으로 맞추면 꽤 괜찮은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줬습니다. 이 무한의 탑 AI를 상대로 강화학습을 하게 되면요.
평균 승률 90%까지 도달되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학습 10시간째에는 승률 100%까지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한의 탑 AI를 상대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에이전트조차도 사람과의 대전에서는 오히려 무한의 탑 AI보다 상대하기 쉽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그 원인을 대전 상대가 하나라는 점에서 찾았습니다. 무한의 탑 AI도 우리가 보기에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약점을 찾게 되면 그것을 공략하여서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한의 탑 AI와 같은 그런 수준의 에이전트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약점이 공략되었다고 해서 그 약점을 파악하고 또 보완해서 다시 만들어주는 것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셀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상대로 학습하면서 과거나 현재 에이전트의 약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상대로 다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를 저희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도 실제로 저희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다양한 과거 모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 모델에 대한 승률 그래프입니다. 하나의 상대에 대해서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강해지는 에이전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 플레이어가 상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일반화 성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학습한 에이전트는 사람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지만 무한의 탑 AI도 처음 보는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한의 탑 AI를 상대로 승률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화 성능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에 해당하는 숙련된 사람 플레이어와 대전을 했을 때에도 이전과는 달리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강화학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질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시에 이 세 영상을 재생할 텐데요. 여러분은 AI가 더미라고 하는 상대의 HP를 0으로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 원 안에 있는 여성 캐릭터가 저희 AI 에이전트고요. 그리고 하얀 원 안에 있는 남성 캐릭터가 더미입니다. 더미는 약간의 이동과 함께 때때로 평타, 즉 일반 공격, 그리고 탈출기만 사용하는 그런 허수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에이전트는 가장 오래, 약 일주일간 학습하였고 왼쪽 에이전트는 학습을 전혀 하지 않아서 사실상 랜덤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에이전트는 능숙하게 상태 이상기나 콤보를 사용하는 것이 보입니다. 벌써 상대의 HP를 다 깎아서 게임이 끝났네요. 가운데 에이전트는 오른쪽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격을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잡아서 멱살 잡고 때리죠. 왼쪽처럼 아무거나 막 누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를 아는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가운데도 게임이 끝났습니다. 더미 HP를 모두 깎는 데 걸린 시간은 42초입니다. 저희가 대회에 출전했던 모델은 약 2주간 학습했습니다. 2주간의 학습은 실제 게임 플레이 시간으로 약 4년에 해당하는 경험을 학습한 것입니다. 왼쪽 에이전트는 아직도 안 끝났네요. 끝까지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124초 뒤에 끝납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부여한 스타일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공격성에 따라서 공격형과 수비형으로 디자인한 에이전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검은색 옷을 입은 캐릭터가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캐릭터는 아까 설명드렸던 상위 10%에 해당하는 유저입니다. 앞장의 더미와는 다르게 이번엔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겁니다. 공격형으로 학습된 에이전트는 보시는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플레이어가 도망가도 계속 쫓아오고 상태 이상기 연계도 훌륭합니다. 계속 쫓아오죠.
지금 플레이어가 이렇게 가만히 막고 있는 것은 탈출기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공격형 에이전트가 완벽한 연계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수비형 에이전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거리를 벌릴 때는 벌려주기도 하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후퇴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맞아주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회를 엿보다가 상대 스킬이 빠지는 것을 보면 적절하게 들어가서 공격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의도한 대로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게 학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프로젝트 최종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사전 테스트 결과와 불소 토너먼트 2018 월드 챔피언십 현장에서 벌어진 블라인드 매치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세계 최정상의 역사 직업 플레이어들과 실전 경기를 갖기 전에 현재 역사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이전 대회들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최고 수준의 프로 선수들을 초청하여서 사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는 각 에이전트의 평균 230ms에 해당하는 딜레이를 주었고 이는 평균 프로게이머들의 평균 반응 속도와 유사합니다. 그 밖에도 이 테스트를 통해서 프로게이머들조차 할 수 없는 속도의 반응들도 하지 못하도록 추가로 제한하였습니다. 초청한 선수는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챔피언인 손윤태 선수와 2015년과 2016년 챔피언인 김신겸 선수이고요.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분들은 현재는 역사 플레이어가 아니지만 과거의 역사로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난 분들입니다. 이 선수들을 상대로 공격형 에이전트는 압도하는 결과를 내었고 나머지 두 에이전트도 치열한 대전을 펼쳤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새로운 상대를 만나게 되면 기존에 연습했던 것과 다르게 조금 더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공격형 에이전트는 끊임없이 거리를 주지 않고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더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보다 AI 에이전트들이 프로 선수들을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실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 영상을 보시기 전에 블라인드 매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세 가지 에이전트는 각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 선수들과 대전을 펼쳤습니다. 밸런스형 에이전트가 가장 먼저 유럽의 니콜라스 파킨슨 선수와 대결하였고요. 그 다음에 수비형 에이전트가 중국의 션 하우란 선수와 마지막으로 공격형 에이전트가 한국의 최성진 선수와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에이전트 정체는 경기 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라인드 매치인데 그렇죠. 네, 블라인드 매치. 네. 한쪽의 선수들만 전부 비공개. 네. 그리고 상대방의 선수들은 세계에 정말 최고를 놓고 다투는 역사 세 명이라는 점. 네. 첫 번째 경기는 밸런스형 AI와 유럽 지역의 니콜라스 파킨슨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AI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요. 파란색 도끼를 든 선수가 니콜라스 파킨슨 선수입니다. 상단의 HP바는 파란색이 선수, 오른쪽 빨간색이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잘 쓰지 않는 천지리 짓기 이후에 나랑까지. 그리고 오 저항? 네. 와 양선수 저항 보세요. 불구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탈출기만 빠지고 나면 위험할 수 있고 끌어오기 그렇죠. 한 번으로 저 발구르기 좋아 상황초 탈출기 자 내려놓고 발구 탈출기 파킨스 지금 찰스 놓치면 오 데미지 넣을 타이밍 이거 도망가고 도망가고 아! 불굴 아! 아 이거 지면 지지 컴보 지지 컴보 자 우리 끝났어 끝났어 확인
니콜라스 파킨슨 선수를 상대로 밸런스형 에이전트는 1승 2패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수비형 에이전트와 중국의 션 하우란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파란 도끼를 든 여성 캐릭터가 하우란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벌리고 HP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게 수비형 에이전트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맹렬하게 퍼붓는 공격력은 앞에서 보셨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비형 에이전트는 하우란 선수를 상대로 2패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공격형 에이전트와 우리나라의 최성진 선수와의 경기입니다. 흰 옷을 입은 캐릭터가 최성진 선수입니다. 이걸 받았지. 지진은 어설프게 쓰면 안 되겠는데요. 찍고 땡겨서 뒤구르기 캐치. 탈기 빼라. 뺐죠. 팔축이 다 썼어요. 최성진 지금 위기입니다. 발구르기도 없고 맞아야 돼요. 이거 따닥 타임이 나오는데요. 불콤보 안 나요. 넣고 시간 벌고 뛰고 캐치 성공. 이러면 불콤보 찬스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이거는 최성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끌어오고 뒤구의 콤보. 오 계속 맞아요. 네. 성진 선수가 많이 힘들거든요. 생명력. 이거 나락 마무리. 쭉. 접전 끝에 공격형 에이전트는 2승을 거두었습니다. 사전 테스트와 블라인드 매치 결과입니다. 각 경기마다 사용된 에이전트는 서로 시간이 조금씩 다른 버전들이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비등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상용 격투 게임에서 이렇게 프로게이머와 대등한 성능을 낸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에이전트가 처음입니다. 이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복잡한 상용 게임에 강화학습을 적용하여서 프로 수준의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상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눈에 띄는 전투 스타일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할 당시에는 물음표였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과거 모델들을 풀로 만들고 이들과 대결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충분한 일반화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한 게임에 강화학습을 적용할 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서 보수적으로라도 결정할 수 있는 행동의 가짓수를 줄여주는 것이 효율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소 비모 AI 프로젝트를 함께한 분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